안녕하세요. 제가 사는 곳이 평온한 그런 작은 타운처럼 보이지만 평온하다는 것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홈리스들이 사는 그런 곳도 일부러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속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그 캐나다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가 있는데 한국 같으면은 이미 그 시끄러운 소리를 막는 그런 장치를 했거나 또는 그 뭐라 그러죠? 빽빽거리는 그런 소리를 줄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가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점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 수년 동안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해결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처하는 것, 그 반응에 따라서 그 해결점을 굉장히 빠르게 찾고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경우는 굉장히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해결점을 찾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뭐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옥수수 밭도 있고요. 또 블루베리 밭도 있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그 오토바이족 있죠. 그 까맣게 옷 입고 뭐 그렇게 막 퉁퉁거리고 다니는 오토바이족도 있는 동네이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그 마리화나 합법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뭐 살인도 나고 뭐 무시무시한 사건도 좀 나는 그런 곳입니다. 어쨌든 그 무엇이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단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제 보니까 그 드디어 하노이에 그 두 정상이 모였더군요. 근데 이 회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굉장히 그 첫 만남,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하노이 회담은 좀 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이제 나올 것 같고요. 기싸움이 일단 없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 그 위원장이 올 때 보면은 열차로 왔잖아요. 60시간 이상을 중국을 거쳐서 일부러 온 것은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발자취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어떤 북한 정권의 계승자로서의 정통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그런 면도 많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기찻길을 내줬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보였다는 것이죠.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 트럼프도 약간의 뭐 고맙다라는 정도의 멘트를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만남에서 물론 뭐 비핵화 문제를 갑자기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비핵화를 과정을 논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뭐 갑자기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비핵화 그럼 갑자기 뭔가가 화끈하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영변 제철이 시설과 비슷한 규모라는 독일에 있는 카를스루에 라는 그 연구용 제철이 시설 해체를 했었는데 그때 무려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그것을 했어요. 독일의 경우 해체 기간이 22년이나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리 그 비핵화를 가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구 불능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붓느냐, 또는 뭐 제어봉에서만 붓느냐, 또는 뭐 핵분열 기능을 막기 위한 그 마비만 시키느냐, 뭐 이 과정에서만 수개월이 걸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요. 가장 짧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방안이 있으니까 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뭐 완벽한 비핵화 말이 쉽지 그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한당의 나경원 늘 그 일본 그 극우의 그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이 나경원이 그 한국이 배제단 된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그 하노이 선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로서는 북미 간의 2자 간 합의만으로서도 종전선언을 합의하는 것으로 또 의미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왜 이런 말을 청와대에서 했냐면요. 원래 그 정전 협정문을 만들었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정전을 협정했겠죠. 그때가 바로 1953년 7월 27일이라 그럽니다. 이때는 한국 대표의 서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 선언을 했을 때 협정문에 사인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육군 대장 클라크가 서명을 했다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은 무려 70년 이상이나 지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볼 때에 한국은 서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당시 1950년 당시에 맥아더 장군한테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면요. 그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그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이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협정에 사인하고 말고 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경원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하고 싶다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좀 보고 들여다보고 이 머릿속이 맹탕이고 이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여기 하노이에 오기 전에 주한미군 주둔을 뭐 계속하겠다. 북한도 이것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뒀습니다. 단지 그 존재 자체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역할이 좀 변화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한반도라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그 미국으로서도 주한미군 주둔을 없애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그 베트남에 도착하는데 그 하노이라는 곳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에 있던 그 수도였다는 것이죠.
거기가 이렇게 변했고 김정은이 지금 거기를 방문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이만큼 세계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김정은한테 말하고 있고 또 전 세계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트럼프를 공격하는 그런 그 미국 내에 말도 못하는 그 언론들, 방송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그 주요한 그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그 나경원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이빨은 소리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입장에서 트럼프로서도 굉장히 전환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플러스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으로서도 또 미국 트럼프로서도 하노이 선언은 굉장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 매우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베트남에 도착해서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꽃다발을 이렇게 받았는데, 뭐 이것은 금방 다른 사람 쪽, 거기, 그 동행한 사람한테 김정은이 넘겨주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그 여인네를,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작은 그 화동을 이렇게 이용하잖아요. 중국도 그런 쪽인데, 그 베트남은 또 이렇게 여인네를 등장시켜서 굉장히 좀 특이하다라고 제가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김여정, 그 여동생인 김여정이 하의를 신고 막 굉장히 열심히 그림자 수행을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눈에 그런 게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르몽드에서 그 말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프랑스의 르몽드 하면은 굉장히 그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정견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 시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 희망을 주면서 동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북한에서 독재 체제라도 그렇게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생활 수준 향상이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빌딩도 소산하고 차량 행렬도 늘어나고 초기 단계의 중산층이 생겨나고 있다. 북한의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하노이 선언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양보하면서 전쟁 상태를 종결하고 그 북핵의 위협에서 미국을 구하는 그런 첫 번째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 그래서 양쪽에서 윈윈 하는 그런 자세이고 그런 결과를 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르몽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지금 하노이 선언까지 이제 나오겠지만 그렇게 무리수 없게 이번에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그 트럼프에게도 플러스 북한의 김정은에게도 플러스 뭐 물론 한반도 전체의 그 상황을 변화시킨 그 청와대 한국에게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있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